엄마로 엄마로 이래기 국거리는 보통 얼마 났다 갔다 닭꼬치 맛있어요. 이 전도부침 맛있고 해도 맛있고. 파랄라카모와 이 숟가락이 잘 발립니다. 핫꽁치예요. 아, 핫꽁치. 응, 핫꽁치인데 네. 핫꽁치 이거를 전도부침 먹고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양념해서 하루 담가놨다가 말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아. 이 토양에는 핫꽁치 맛이 나지 저 경기도처럼 꽁치 그걸 산마라고 하거든 여기 사람들은. 그런 네. 거는 여기 사람들 못 먹어요. 핫꽁치 먹지. 핫꽁치가 맛있어요? 예, 핫꽁치 맛있습니다. 이 전도부침 맛있고 해도 맛있고 진간장. 아, 간장. 예. 녹으면 여기다가 담그세요. 이 핫꽁치가 참 맛이 있습니다. 국을 시래기 국 끓이는데도 핫꽁치가 너무 맛있고. 아, 완전히 잠기게 예, 그렇게. 완전히 잠겨야 네. 이 애들이 간이 요 몸 안에 들어가거든. 뭐 장소가 있으면 냉장고 넣어도 되고 네. 안 그러면 한대 베란다 위에 장독 위에 얹어 놔도 되고 옛날에는 장독 위에 많이 놔주고 먹잖아요. 아니 꿀을 캐면 그 말이지. 불똥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? 이틀 정도 되니까 뒤집어야 되잖아. 응. 이틀 정도 되니까 맞더라고. 응. 쇠젓가락 있나? 있지. 아 약한 불 꺼야 돼. 응 약한 불에 꺼야 돼. 금방 타버리니까. 응 됐어. 여기 타졌다. 응. 불만 왔다 갔다 하면 돼. 이거는. 열기만 왔다 갔다. 열만 왔다 갔다 하는데. 그래도 불에 조금 구운 듯한 느낌은 있어야 돼. 내 기억은 초등학교 4, 5, 6학년 그 즈음에. 그때 제일 많이. 그 즈음에 먹고 지금 처음이에요. 아, 너무 기대하고 있다 지금. 아, 초등학교 때도 많이 드셨어요? 예. 엄마가 예. 우리 그냥 잘 먹었던 것 같아요, 엄마 때문에. 엄마 그때 왜 그거 해줬노? 이러면. 그때 그런 거 해먹은 집은 없지? 그냥 뭐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먹고 엄마 그 얘기하길래 옛날 뭐 이걸 사쿠라보시라고 토용해서 이걸 해가 일본 수출했거든. 아~ 그때는 또 꽁치가 많이 나고 네. 통영에서는 저 나포리 저리 가면 꽁치가 줄을 이어가 아~ 바다 이렇게 가면 네. 우리가 그 쳐다보고 이랬는데 그 잡아가지고 이걸 다 사쿠라보시라고 일본말 해가지고 네. 그래 다 일본 수출을 많이 했어요. 아. 근데 이걸 먹은 집은 얼마 없어. 아. 그 해서 바로 가. 아, 그게 몇 년 전이에요? 그러면? 그게 몇십 년 전인데요. 계속 못해도 50년, 45년 이래.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거 꿀, 이거 햇볕 때 말릴 때 얼마 기대했다고. 그때 먹었던 그 맛인가 싶어서. 그 대학 이 회사가 네. 그만뒀어. 아, 그때 이걸 만들어 팔던 예, 팔던 사람, 수출하고 이런 사람. 예. 아, 그럼 이걸 이제 수출을 안 하네요? 예, 이건 모르지, 할 수도 모르고. 어, 꽁치 양념을. 모르겠네요. 예, 예. 꽁치를 양념해서 꼬 먹는다고 이러더라고, 우리 친구. 생강, 약간 생강 냄새 나고, 생강 좀 넣고.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.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. 술 한 잔, 먹었네. 어릴 때 그 맛이에요?
어릴 땐 더 맛있지 이거보다. 먹을 게 또 없어서 그렇지. 우리는 간식으로 통영 이바지 음식 있잖아요. 약과 전과 강정 이런 거를 엄마가 집에서 해줬으니까 우린 그걸 간식으로 먹었다. 지금 생각하면 잘 먹었지.